오늘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200만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죠.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된 이 이민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m의 희망 비회사. 홍고인 이민자 가정서 나고 자랐습니다. 일단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고 더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토프락 씨는 200번째 특별 귀화 주인공이고 유일하게 터키를만 한국 사람들이 형제의 나라, 혈맹 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잘해주셨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보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장 아크람 씨는 9년차 공무원입니다. 애들도 자신 있게 우리 아빠가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저마다 우리 사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여전합니다. 또는 일자리를 침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한 업종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없으면 생산활동이 돌아가지 않는. 법인세, 소득세만 통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포함하면 1조 9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 3,600억이 실제 외국인에게 쓰이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보다 줄곧 두 배 이상 높았었습니다. 외국인의 주된 피해 대상은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 한인 이민자 가정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 이민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역치사지를 정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캄보디아 사람은 코리안 드림을 실천해보는 날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비빔밥처럼 좀 섞어서 융화해서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사회가 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신대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 영국이나 독일은 소극적 이민국가, 우리나라는 신흥 이민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을 보여주는 수용성 지수에서 한국은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건 물론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민 개국이냐, 이민 쇠국이냐를 고민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됐지만은 앞으로는 이 우수 인재를 찾아서 선진국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